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 분석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개발, 디자인, 기획 쪽으로 해서요. 각 파트별로 분석 일정표를 작성하되 요청서, 질의서, 개인별 작업 일정, 산출물 등을 이력 정보로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플랫폼의 각 시스템 뭐 들어가는 부분, 솔루션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다 하면은 분석이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인터뷰도 요청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뭐 그러면 어떤 업무 분량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업무 분량에 따른 작업 일정이 나오고요. 그럼 작업에 따른 산출물 등 나오는데 버전 1부터 뭐 버전 세분할수록 버전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력이 나오겠죠. 이거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2. 전체 단위 일정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 완료로 크게 나눕니다. 해당 영역별로 상세히 리스트화합니다. 분석에 따른 상세 리스트, 설계에 따른 상세 리스트, 구현에 따른 상세 리스트, 테스트에 따른 상세 리스트, 완료에 따른 상세 리스트 나누고요. 일정은 1일 단위로 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업무의 전체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일정표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력을 해서 여기 붙여놓고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3 UI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UI 계획서는 좀 개요가 있고요. 웹 아이덴티 계획서,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 유스 케이스 프로세스, UI 프로세스 계획서, 유사 사이트 분석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 각각은 한 페이지가 아니라 UI 계획서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요는 한 페이지가 나올 수 있어도 이 기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프로세스, UI 프로세스 기획서, 그 다음 사이트, 유사 플랫폼에 대한 분석서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4. 현행 업무 분석서 As is your system 및 현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요, 현행 업무 분장표, 현행 업무 흐름도, 현행 웹사이트 구조도, 현행 웹사이트 구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상세히 분석 기술합니다. 현재 원하는 플랫폼의 뭐 벤치마킹한 업체든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스템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 구조와 구성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점과 이런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플랫폼 구축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어떤 것으로 하자. 그래서 현행 업무에 대한 분석서는 그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5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PMT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설계죠.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1뎁스에서 2뎁스, 3뎁스 깊게 갈수록 뭐 설계가 좀 잘못됐다 이러는데 사실 잘못된 것보다는 뭐 얕으면 낮으면 좋겠죠. 1뎁스, 2뎁스. 근데 플랫폼이다 보니 또 깊고 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뎁스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뎁스에서 6뎁스, 페이지 수, 형식, 구조, 권한, 업데이트,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정리합니다. 뎁스는 적을수록 좋으나 플랫폼 특성상 상세 페이지까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UX를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IA라고 하죠. 이것도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6. 컨텐츠 목록, 컨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분류를 대, 중, 소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을 정하며 향후 메타 정보로 활용합니다. 컨텐츠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컨텐츠의 상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게는 10여 개에서 수십 개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 포인트 시점에서 적절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화에 대한 콘텐츠 분류화는 메타 정보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메타 정보는 끝까지 사이트에서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7. 콘텐츠 조사 수집, 콘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에 콘텐츠 원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 계획을 세우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시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자체 플랫폼의 추가 부분을 적절히 적용합니다.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고요. 뭐 범용적인 어떤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 포털이든 대형 플랫폼이든 사전 조사 수집을 하면서 그 콘텐츠 분류에 어떤 원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8. 인터뷰 계획서. 플랫폼 개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처음 기획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을 발견한다면 도입할 수 있기에 인터뷰를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인터뷰 일정, 대상자, 시간, 항목, 장소 등을 기입하여 양식화하여 작성합니다. 한참 개발 중인데 갑자기 인터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일정에 대한 부분은 좀 협의하고 조율해서 담당 책임자들과 미리 조율하고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갈지 처음에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계획서를 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후 인터뷰 결과서.
플랫폼 구축 인원의 인터뷰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항목별, 질문사항별, 응답 및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과서를 정리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플랫폼에 어떤 내용이 좀 이상하다, 또 뭔가 이건 좋다, 좋으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또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결과서도 꼭 작성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회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0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부 인원 간의 개발 인원 간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현재의 일정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까지 기입하며 확인란에는 각 파트별로 구분하고 책임자가 사인을 이렇게 표시하고 구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회의가 단순히 시간을 뺀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자, 그런 내용의 내용들이 회의록에 기입이 되고 그것이 실제 개발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1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은 어떠한 기술, 또 디자인, UI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고요. 요구 아이디, 처리 내용, 수용 여부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꼭 개발 쪽인데 디자인 쪽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 수용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 내용까지 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향후에 뭐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2 초기 이슈 리스트. 프리젠테이션 할 때 파악된 이슈 사항들, 그리고 개발 착수 전에 파악된 이슈 사항들 두 가지는 이제 항목별 내용과 확인으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애널리시스 태스크 테이블에는 항목별 분류, 확인 대상, 확인 상태, 내용 등으로 좀 더 몇 개 추가해서 리스트하고 서로 의견을,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슈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해결되고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면은 좀 더 고도화된 부분들로 플랫폼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3 용어 정의서.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이제 플랫폼 내 컨텐츠에 따른 이제 용어를 정리합니다. 공통적인 용어, 개별적인 용어 등을 정리하고
개발자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용어가 맞고 같이 맞아야 업무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서는 꼭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4. 의사결정 내역서. 의사결정을 위한 내역서는 분류, 결정, 필요사항, 결정사항, 담당자, 요청일, 답변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엑셀 문서로 작성합니다. 누가 결정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와 필요사항과 결정사항과 이걸 꼭 해서 서로 공유하고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5 요구사항 분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화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서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합니다. 한눈에 무슨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 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 그럼 해당 파트는 어디고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서를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6 자료 요청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고객사의 자료 요청 및 요청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목록화를 해야 되는데요. 요청 자료는 뭐가 있다, 그럼 담당자는 누구, 요청일은 언제, 요청 기한은 언제까지, 수급일은 언제 받았다 등으로 상세하게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를 하고 다 본 다음에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복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건 고객사든 아니면 PM이든 이쪽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